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을 착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주요 완성차 업체 중에는 처음으로 미국의 자체 리튬 정제 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사 비용은 3억 7,500만 달러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설을 가동할 예정으로 현재 연간 100만 대 전기차에 사용될 수 있는 리튬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이 리튬 쪽의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공급망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유지를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리튬을 놓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의 발전의 근본적인 관문은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했었죠. 이번 조치로 테슬라는 북미에서 자체 리튬을 정제하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가 월마트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먼저 월마트의 주식을 사야 된다라면서 강력하게 매수 어필을 했는데요. 마이클 라서 애널리스트는 월마트에 대한 매수 평가를 내리면서 월마트가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 점유율을 보여줬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는 170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고 현재 가격보다는 10% 정도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가능한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월마트가 아주 좋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디지털 환경에도 굉장히 잘 적응해내면서 다양한 기회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는 18일에 월마트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올해는 7% 정도 가격이 상승한 모습인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인은 인력 감축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는 2만 명 정도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링크드인의 분기 매출을 보게 됐을 때는 매년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약화됨에 따라서 발맞춰 추가 감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링크드인은 현재 수요가 흔들리면서 7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삭감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일자리 어플리케이션까지 운영을 중단하겠다라고 합니다. 인커리어라고 불리는 중국 어플리케이션은 8월 9일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비스가 아직 초기 진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과 또 도전적인 거시경제적 환경에 직면해서 결국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람코의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 20% 급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318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는데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해서 유가가 폭등했을 당시 대비 무려 20%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코의 CEO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기 전망도 변함없이 좋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지난해 1,60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준 바도 있었는데요. 우선은 오는 2027년까지는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앞으로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